네, 요즘엔 정말 가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연 캐스터. 네, 일교차 큰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나오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날이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12.0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 6.1도, 대구는 9.1도로 아침 바람이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3도 안팎으로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벌어지며 아침 안개가 짙어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안개가 걷힌 뒤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구름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며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